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그루밍을 해주시다가 잠시 손을 놓았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마틴에게 그루밍을 해줘야 하나? 그리고 이제 마틴도 아기도 아닌데 이 놈이 왜 나한테는 안 해주나? 한번 엉덩이를 들이 내 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인지 한번 할머니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는 도로 자신의 엉덩이를 긁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이 자신에게 그루밍을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 기다렸는데 마틴이 안 해주니까 힘없이 펜스 자리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쳐다보고 하늘도 쳐다보았습니다. 마틴, 저 놈이 할머니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너무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웠나? 저 놈이 철딱서니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아이고, 누굴 탓하겠어? 내가 키운 결과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 다 내 잘못이지. 그래, 우유 먹어라.
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은 사원의 높은 건물로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마틴은 할머니 젖을 빨고 있습니다. 이제 마틴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인데도 친구들이나 사촌들과 놀지 않고 할머니 품에서 우유가 나오지도 않는 젖을 물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이 전기줄 아래에 떨어질까봐 마틴을 붙잡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는 주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마틴과 더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유가 나오지도 않지만 마틴을 위해서라면 말리다 할머니는 헌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마른 젖을 물기만 하면 잠이 솔솔 오는가 봅니다. 마틴은 항상 그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젖을 물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경험과 엄마가 죽고 난 후 애니멀 설터님과 카메라맨님의 도움에 의해 마틴이 말리다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할머니의 마른 젖을 물고 있으면 정서가 안정되는 것 같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마른 젖을 여전히 물고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몸은 점점 수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틴은 늙어가는 할머니에게 그루밍을 해달라고 자리에 엎드립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마틴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마틴은 카메라맨님이 주신 오이 조각을 먹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말리다 할머니도 닭 쑤시고 계시고 있을까요? 네, 카메라맨님이 말리다 할머니에게도 오이 조각을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마틴은 말리다 할머니와 함께 오이 조각을 먹고 난 뒤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나무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높은 나무에 잘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틴이 울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말리다 할머니가 자신의 주변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마틴이 이제는 홀로서기를 잘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